열어봐도 돼요? 아, 물 끓는 거 봐라. 이러면, 아, 가마솥대. 자, 정말 저도 고향 떠나온 지 45년 만에 이 가마솥대. 진짜 가마솥이거든요, 이거는요. 저도 처음 구경합니다, 정말로. 이게 보기보다 여러분 오래됐어요. 제가 듣기로는 이 가마솥이 이거. 이거 삼척의 차구라는 데 혹시 아세요? 차고. 그 양반 돌아가신 집은 차구 저 위에 꼭대기 집이 있거든요. 그 양반이 그 가니까 자기 집에 솥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120년 됐다더라고. 아, 200년, 200년. 그런데 옛날에 차고 그 처음 다 옛날에 그게 그것도 옛날에 그 굴빗집, 화전빗집 뭐 이랬을 거야. 다르겠지. 이때 보면 사실 굴빗집 많았어요. 전부 아. 굴빗집이지만. 이 동네도요? 예. 이름은 굴빗하고 야. 이용 역할은 조가지 뭐. 억새지, 뭐, 그런 것도 있었나? 그 다음에 저 나무 빠개 사는 거는 그 너와집이잖아요, 너와집. 이런 식으로 빠개 사는 거. 아우, 그것도 해마다 그거 갈아 넣으려면 그거. 야. 오늘 오면서 이럴 때이 집이 옛날에 우회대장에 돈 어떻게 하는 거 쪼그리 박하는 게 석주와 예. 그런 집이 있지. 이 동네도 그런 집이 있었어요? 이 집이 여기하고 요 집하고 그릴 때 없고 이따 치우고 밤새고 다 이어버렸지. 아,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조명 장치 이런 거구나. 예. 밤에 뭐 보여야지 뭘할거 아니라. 그렇죠. 안 보이고 그다음에 호롱불도 있고 뭐 홍약불도 있고 같은 데는 속갱이불 해놓은 게 있고 그렇죠. 그 옛날에 그저 부엌하고 마루 사이에 꼭 요런 게 있더라고. 여기 다 있어요. 그 전기 들어오기 전에는 그뭐 호롱불 켜고 얘도 밥 먹고 그랬을 거예요. 그렇죠. 호롱불이죠. 참. 그 작년에 보니까 나무가 꽤 많더니 다 떼시고 이제 그 저쪽에 가니까 형님 자빠진 나무 처지더라고요 저쪽에. 그쪽은 조금 돼요. 예. 그 봄에 이제 뭐 누가 가져갑니까 그거로 돼. 경위 끄고 가서 끄고 오면 되지 뭐. 잘라가지고. 아. 방 구경 한번 하면 안 돼요 방. 방은 볼거 없어요. 볼거 없어? 그래도 옛날 집인데 한번 보게. 또 봐요. 또 봐요. 볼거 없어요. 이 집은. 이런 집도 온 김에 한번 방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. 저도 옛날에 초가집에 살았어요, 시골에 살 때. 초가상간, 부엌 한 칸, 방두 칸. 아이고, 형님, 방 구경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. 들어가 볼게요, 여러분. 아이고, 야. 형님도 어지간하네. 뭐, 할수 없어요, 시골 살면은. 시골 살면 어쩔 수 없어. 아, 방은 따뜻해요? 분명히 따뜻하죠. 아, 아이고, 한번 만져볼까? 아유, 와, 줄줄 끓네. 야, 방이 여러분, 아유, 여 보세요, 여기. 불이 많이 들어가 막 장판이 탔어요, 지금. 아이고야. 초내 집은 다 이래. 야, 다 이래 돼. 맞아요, 맞아. 야, 멋지네. 이게 진짜 백이 옛날 집이야, 이게. 어이구, 세상에, 여러분, 보세요. 이야, 장판이 아주. 이야, 옛날에 한참 때는 밥도 많이 하고 막 그랬을 그렇지. 거야. 잘 지은 집이야, 이게. 나무도 좋은 거 썼는데, 뭐. 저거 봐. 야, 코팅이 돼가지고. 이거는 형이 왜, 비 웬만큼 맞아도 안 쓰고, 이거. 코팅이 돼가지고. 나도 혼자 살라 그러다가 몇년 전에 여자를 하나 만났거든요. 근데 좀 형님 말씀처럼 좀 속을 새기는 건 있어. 나도 물론 속을 새기지만 그래도 있는 게 나아. 혼자 있는 것보다 낫더라고. 아이고. 나도 애들 엄마 보따리 싸가 나가가지고 혼자 애들 키우면서 몇 년이야. 저 20년을 애들 키웠어요. 딸내미는 일본 가 있고 아들은 그 회사 댕기고 혼자 살라 그러다가 에이씨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인데 혼자 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. 그러면 형님 군불은 하루에 한번 넣습니까? 두번 넣습니까? 아침 저녁으로
아침 저녁으로. 예. 아, 불은 잘 들어가네. 예, 괜찮아. 이거 저기 내가 볼 때는 구들이 좋은 거야. 제대로 놓는 사람이 나왔어 이거는. 야, 그러니 옛날에 내 생각에는 한참 할 때는 여기 국, 여기 밥. 그렇죠. 뭐 이것도 이거. 예, 이쪽인데 그랬지. 그러니까요. 아유, 그 뭐. 그 여기도 원래 구멍이 있었는데 막은 건가 이게? 막았어요. 막았겠지. 굳이 놔둘 필요 없으니까. 야, 그 여자들도 얼마나 바빴겠나요 이거. 아, 이거 옛날에 참 바빴죠. 밥하고 국하고 뭐하고 뭐. 야, 아 여름에 한번 가을이나 여름에 형님하고 삼겹살 구이 한번 한다 그랬는데 내가. 아, 이거 얼마 들었죠. 그때 그 저 전화번호 형님이 나한테 알려주셨잖아요. 예. 한번 저 우리 여친하고 한번 놀러 올게요. 예. 좀 날 좀 풀리면. 아이고, 어디 한 번만 더 구경하고. 이 집이나 같이 졌겠지. 내가 볼 때는 이 집도 옛날에 가난한 집은 아니야. 그죠? 그런 대로 뭐 밥은 먹고 살았어. 땀이 많으면 일단 밥은 잘 먹고 살았어. 그 뭐 옥수수를 먹든 뭘 먹든 밥은 안 굶으니까. 배만 채우면 되니까. 그죠, 맞죠. 옛날에는 뭐 입에만 들어가면 되니까. 이건 일종의 창고 같은 건가요, 이거는? 방앗간. 방앗간? 아, 지금 있어요? 네. 와, 이걸 못 볼 뻔 했네. 야. 오호. 진짜 디딜방아가 있네. 아이고, 자, 여러분, 디딜방아가 아직도 있네, 이렇게. 이야, 이거 뭐. 이건 진짜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잡고 옛날에 보면 그렇지. 잡고 손자야 밟아라 쿵덕 쿵덕 쿵덕. 근데 이게 고추도 빻고 그랬는가? 다 했지. 이따가 아무거 저 예를 들어서 밥할 때 뭐 그 옥수수도 빻어요? 옥수수 꽃띠 까고 할 때 다 하고 할 때도 다 하고. 하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그 하면 그래도 좀 빠르지. 저거 세면으로 했나? 통돌인가? 돌. 이야, 돌을 파냈나 보다. 응, 돌 다 파내놨거든요. 아이고야, 이거 진짜 백이네. 오, 돌이네, 돌이야, 진짜. 진짜 잘 만들었네, 이거는. 옛날에 다 그런 만들었지. 아니, 이게, 요렇게 돼 있으면요, 지가 모이잖아요, 거기에. 아, 오늘 신기한 거 봤네. 자, 여러분,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 신기한 그 디딜방아가 있습니다. 여기 손을 이렇게 잡고, 이렇게 잡고 하는 건데, 이야, 이 참 옛날 물건 많네, 이게. 키질 하는 키도 있고, 빗자루도 있고, 디딜방아도 있고. 아, 오늘 우리 아는 형님 때문에 아주 좋은 구경하네. 이야, 참. 아, 진짜 이거 안, 못 볼 뻔 했네. 옛날 집이네, 옛날 집이야. 여 뱀도 많겠다, 뱀. 안 보여요? 여러분, 이것도 100년이 넘어오니까 이게, 저, 이렇게 해서 문 거는 일종의 잠금 장치인데, 요즘은 여러분 이것도 보기가 어렵습니다. 이건 내가 볼 때 집 질 때부터 있던 거야, 이거는. 이야, 참, 대단하네. 아주.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볼 때 집 질 때, 재치에 재치, 이거는. 그때는 이게 나무가 이런 게 하려면요, 하나라도 되는 거든 해야 이런 게 나오거든요, 이게. 이런 나무가 없어, 요즘은. 완전 통나무네. 이 집도 큰 집은 아니지만 잘 지은 집이야. 아, 나 오늘.
자, 옛날 잠금장치입니다. 이게 옛날 잠금장치. 아, 나 오늘 진짜 귀한 거 많이 보네. 아. 지금 보면은 희한하게, 집을 아주 희한하게 졌는데, 그래도 보면은, 와, 나무가요. 손관대기를 옛날에 근데 어떻게 켰는지 한 뼘은 되겠네. 아, 참, 대단하네. 대단해. 자, 제가 그 산골집에 여러분 댕기면서 가마솥이 큰 게 두 개 걸린 집은 처음 봤어요, 제가 사실은. 웬만한 집은 보면 한 개 걸려있는데 이 집은 제가 볼 때는 부잣집이에요, 부잣집. 산골집 치고는 부잣집이에요. 제가 여기저기 찍으러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엄청 큰 가마솥이 하나 있거든요. 또 여기 보면은 내 세상에 이렇게 큰 가마솥은 내가 보다 보다 처음 봤는데 진짜 엄청나네 가지고 이건 그래도 옛날 게 아니고 외솥 같은데 외솥 그죠? 옛날에 있던 요 외솥인데 그럼 깨져갖고 새로 사다는 요 사다는 지 한 20년 넘었어요. 이것도요? 대단하네 아주. 아니 난 진짜 가마솥 두 개 걸린 집 처음 봤어요. 이 집 땅이 옛날에 많았나 봐. 앞에다 그죠. 만 평도 넘어요? 이게 만 평은 안 돼. 옛날엔 저 아래까지 좀 한 만 평 됐고 저 아래는 내전부에 전부 산이 들어가니까. 아. 앞에 또 한 100평.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? 이게 소로 이랴 이랴 할 때 박가는 겁니다 이게. 와 이것도 꼴동품인데. 이 집에는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 소 여기다 걸어가지고 그 잡아당기는 그것도 많더라고 아주. 보구레 옛날에. 보구레. 자 그게 보구레랍니다 보구레. 야 이것도 사실 이제 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. 이거는 형님 대장간에서 배려 와요 옛날에? 예.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? 대장간에 그거 다 만들어 가고 있어. 그 자는 누구요? 댕댕아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라. 전에도 얘가 있었나? 이름이 뭐예요? 이름 없어요. 이름도 없어요. 무명이구만 무명이. 아이고 그냥 댕댕아 이름 오란 모양이다. 자 여러분 오늘 좋은 거 많이 봤습니다. 요새 이렇게 보고 어마이 밥이 아직 안 됐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딱 그 관솔불을 놓고 야 참. 자, 오늘 귀한 장면, 우리 형님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